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네, 이번 8월은 아이 방학도 있었고, 또 가족과 휴가도 보내고, 개인적으로는 학회나 협회 컨퍼런스도 참여하고, 또 1년 남짓 이렇게 이어온 유튜브 활동에도 잠시 쉼을 주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 읽는 거를 쉰 거는 아니고, 책은 이제 계속 읽었어요. 특별히 8월 동안 아들러, 그러니까 개인 심리학에 대한 책들을 한 5권 정도 지금 현재 읽었는데, 그 중에 미움받을 용기 1편, 2편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고백하는 거지만, 저는 한참 이 미움받을 용기 책이 붐이 일고 있을 때안 읽고 싶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엄청난 베스트셀러는 좀 이렇게 미뤄뒀다가 읽고 싶은 그런 몹쓸 심보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전에 학교에서 이 심리학자들 이론을 이렇게 배울 때한 학기 안에 여러 명의 심리학자들을 한 번에 쫙 배웠어야 했기 때문에 그한 사람의 이론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뚝 떼어내서 공부하고 외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이론 전체적인 맥락에서 연결해서 이해하기엔 늘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좀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프로이트나 융 같은 경우에는 따로 책을 이렇게 읽어서 공부를 더 했었는데, 이 심리학의 3대 거장 중 나머지 한 명인 아들러에 대해서는 교과서 외에는 따로 이렇게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작정을 하고 종류대로 몇권 이제 읽은 건데, 미움받을 용기 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책들에서 받은 저의 어떤 단순한 의미에서 첫 인상은 아, 좀 어렵네 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고 표현한 이유 중 하나는 뭔가 이렇게 이론이 깔끔하게 아, 이 이론은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구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딱 정리가 되지 않고 개인 심리학의 어떤 여러 개념들이 질서 없이 제 머릿속을 계속 떠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계속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그 이론의 중심틀, 이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의 체계가 잡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 딱이 책들을, 특히 아들러의 인간 이해 그리고 삶의 의미, 이두 책은 읽으면서 머리에 바로 정리해 나가기에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 아들러의 책들은 대부분 다른 저자들이 아들러의 그 이론에 대해서 대중들이 알기 쉽도록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필 감사하게도 제가 고른 이두 책이 1926년, 1933년에 아들러에 의해 쓰여진 원서 그대로가 번역된 책이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도 미움받을 용기, 그 다음에 아들러 입문책,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들러의 인간 이해와 삶의 의미라는 책을 봤으면 좀더 이해하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꾸로 순서로 보는 바람에 이 고생을. 어쨌든 그래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 책들 각 각에 대한 설명을 따로따로 하는 것에는 시간을 조금만 할애할 예정이고요. 대부분은 이 책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어떤 저만의 아들러 개인 심리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정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 채널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아직 완성된 상담이나 심리학자가 아니라 계속 공부 중에 있는 학생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도 제가 공부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제가 공부를 좀더 하고 싶어서 9월 달부터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로드 일정이 좀 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참에 채널 주인장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몇 가지 간단한 소개를 조금만 하자면은, 저는 성악 그리고 심리학 이렇게 두 개의 학사 학위가 있고요. 심리치료학 석사 학위가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이 아니라 심리치료학이기 때문에 상담과 관련된 과목도 배우긴 배웠지만 그 외에 좀더 광범위한 과목들을 두루 다루었어요.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공부에 대해서 좀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 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사, 부부상담사 2급,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2급,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학회 정신건강증진 상담사 뭐 등등등등 여러 개더 있는데,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담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알게 된 내용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상담사로서 어떤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가족 상담을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제 채널에 보시면 가족 상담 관련 영상
현상들이 좀 많은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세대에서 가족상담 전공으로 다시 석사과정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9월달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학기 중에 배우는 그런 과목 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나누는 영상을 찍게 될지 아니면 그 외에 또 제가 보는 다른 책들을 또 나누는 영상을 찍게 될지 정확히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최대한 업로드가 늦어지지 않게는 애를 써보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뜸해질 것 같습니다. 업로드가 늦어지게 될 점에 대해서 미리 죄송하다고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 아들러 개인심리학 총정리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